이제 반짝반짝 해야 돼요. 와, 우리 한별이 한솔이, 우리 주한이. 와, 우리 한별이 한솔이 이제 안고 예배드려요. 이제 이렇게 안았는데. 와, 우리 쌍둥이 닮았어 안 닮았어요? 닮았네. 자, 우리 니언이도 예배 저렇게 잘 드려요. 예나도 서유리, 하유리는 진짜 하나님 있잖아요. 갑절로 예배의 축복. 서아, 세연이, 세아, 세윤이, 세민이도.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빛의 자녀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니언이 누구를 본받는 사람 돼야 된대? 누구를 본받아야 된대? 어? 와, 진짜 우리 니언이 너무 멋있어요. 누구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 활짝 열리라고 저번에 그랬는데, 시온은 뭐야? 하나님과 나랑 함께하는 축복, 말씀이 나한테 임하는 축복,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 되어오는 이 축복이 시온의 대로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주보에 보니까, 주보 맨 앞에 보니까 뭐예요? 길이 확 뚫려요, 안 뚫려요, 니언이? 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말씀의 축복도, 예배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도, 이렇게 길이 확 뚫리도록 하는 게 시온의 대로의 하나님 고속도로 이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 성경에서 저주가 있대, 저주. 자, 저주가 뭘 보고 저주라고 그럴까, 얘나? 저주? 누구를 안 만난 게 저주예요? 오,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주래요.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 만나면 무슨 죄를 가지고 있지, 하유라? 무슨 죄? 와, 우리 엄마 너무 잘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 이 원죄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불행과 고통이 와요, 안 와요? 주하니? 원죄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불행과 고통이 와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문제, 어느 날 갑자기 부부 문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데, 이 원죄 문제가 와요. 하나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최고의 저주,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를 저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 원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릴까? 주한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와, 우리 주한이 들린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이게 있잖아, 저주래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서율이 빠져나왔을까? 누구의 이름으로? 어? 어?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탄에 속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불행과 고통이 오는 원죄, 말씀이 안 들려지는 이 저주에서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빠져나왔을까요, 니언이? 누구의 이름으로? 우와,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다음에 이 원죄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오는 이 하나님이 고마워요. 주하님 너무 멋있어요. 이야, 하나님 원죄 때문에 찾아오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사단마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박살냈을까, 서유리? 누구의 이름으로 사단마귀를 박살냈을까? 우와, 하나님 할아버지한테 꼭 말해줘요. 가서 민규한테도. 자, 하나님이 사단마귀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이 제일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될까, 예나? 우리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될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별이 한 소리 지금 아멘하고 있네. 와, 너무 멋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저주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믿어지는 거. 그래서 있잖아, 이 저주의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 하나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를 못 만난 죄를 원죄. 그 다음에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탄. 여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들려요. 그런데 이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런데 있잖아,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자, 우리 하나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자, 따라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고, 내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믿고 따라갔어요. 우리 가은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지? 우상. 와, 아브라함은 우상을 떠났어요. 우상을 떠났어요. 자, 하나님이 우상을 저번에 떠나는 그 왕이 8살 때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지? 어? 야, 줌 예배에서 니언이가 말했는데 요시아 왕은 8살 때인데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도 왕이었나 봐요. 이렇게 말해줬잖아. 요시아 왕은 뭐를 떠났어요? 우상을 떠났어요. 자, 우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결단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있잖아, 아, 나 하나님 교회 가는데 할머니만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신앙하고 염려했는데 불신앙하고 염려를 하나님이 끊는 결단을 했어요. 서유리, 하유리, 교회 오는 거 오늘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가까웠죠? 우와, 너무 멋있어요. 이야, 우리 초등부 3명 올라갔는데 2명은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시간에도 도전하는 게 어디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우와,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서유리, 하유리, 오늘 교회 오는 거 멀었어요? 하나님이 기뻤어요? 와, 기쁨으로 왔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자, 불신앙. 자, 하나님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오늘 있잖아 차가 좀 밀릴 것 같은데, 오늘 있잖아 마음이 있잖아 기쁘지가 않는데, 이러면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가은이 이럴 때는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우와, 가야 돼요. 자, 우리 한별이 한 소리, 오늘 있잖아 하나님이 잠이 좀 들게 했는데 교회 가야 될까 마야 될까 갈등했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빠가 대답해 보세요. 우와, 정말 너무 잘했어요. 저 시흥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쌍둥이인데 맨날 아빠가 있잖아 여기 앉고서 여기서 예배 드려요. 애들이 아멘을, 아빠의 그 아멘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는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에 하나님이 결단을 했다. 불신앙을 버리는 결단.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인생, 우리 후대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된 빛의 경제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헌금의 결단입니다. 헌금의 결단. 그 다음에 또 뭐의 결단을 했냐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이제 서유리 학교 가면 학교 가서도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서유리? 우와, 자, 외할머니 만나면 외할머니 놓고도 기도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우와, 이모네 집 민규네 집 가도 기도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우와, 우리 서유리는 가는 발걸음마다 예배의 결단을 했어요. 예배 결단. 야, 예배 결단.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무슨 결단? 믿음의 결단. 와, 올해 2023년도에 엄마랑 아빠랑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를 믿고 의지하는 우상을 떠날 거예요. 결단.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뜻의 결단. 와,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아 나 오늘 배가 조금 아플려고 그러니까 교회 니언이 가야 돼야 안 가야 돼 그럴 때? 어? 와 니언이 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조금 속상했는데 예배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야 우리 불신앙을 버리는 결단. 자 그 다음에 아 평생 가난하게 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헌금의 결단, 빛의 경제. 그 다음에 나는 아 서유리가 말했듯이 이모네 집 가고 외할머니를 만나고 학교를 가고 놀이터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의 결단. 야,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믿음의 결단. 하나님 이거를 하는 2023년도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될까요? 어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빛의 자녀예요. 자 따라합니다. 빛의 자녀. 자 우리 하율이 나는 어둠의 자녀야 빛의 자녀야. 하율이가 대답해봐요. 하율이 와 빛의 자녀.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빛의 자녀예요. 얘나 빛의 자녀야 어둠의 자녀야? 우와 너무 멋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영혼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는 예배드리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빛의 자녀예요. 자 빛의 자녀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빛의 자녀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와 우리 한별이 한솔이 주한이 빛의 자녀 손 들어보세요. 와 너무 잘했어요. 자 빛의 자녀는 누구를 본받는 사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돼야 돼.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한 대 때리고 꼬집고 욕할까요? 용서하고 사랑할까요? 어? 하율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동생 있으면 내가 꼬집고 때려야 돼?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돼? 어? 하율이 어떻게 해야 될까? 오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자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빛의 자녀는 날마다 원망 불편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사람. 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감사. 누구 때문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 때문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실 거니까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거에서 해방시킬 거니까 감사. 와, 이 문제 속에서 승리의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감사. 아, 미리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기도 제목이 오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 우리가 선불로 돈 줄게요 하듯이 선불로 미리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해방시켜주니까 미리 감사하는 이 축복이 빛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고백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서유리 따라해봐. 서유리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자, 예수님이라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와, 오늘 아까 어른 예배 드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거 이유 교회에 이런 이유를 말하지 말고 이유 없는 사람이 되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 편에 쓰지 말고 하나님 응답 편에 쓰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쓰라고 오늘 얘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자 따라합니다. 복음 편, 응답 편, 하나님 편. 이렇게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자 우리 서유리 아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와 서유리 하율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빠 이렇게 헌신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 결단이 되어지는 이 기도를 계속하는 이 축복의 증인되고 내가 이유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 엄마 아빠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빛의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 드립니다.